자, 277페이지 제12장 소멸시효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소멸시효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말씀을 드렸죠.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또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만약에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게 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데, 요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 기본적 개념은 뭐냐면 요거죠.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제도를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해요. 첫째,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뭐 형성권, 항변권 이런 거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또 물권 중에서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니까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다음 일정 기간이죠.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용익물권 원칙적으로 20년이고요. 행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행사할 수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질 않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에 뭐라 그러죠? 정지라고 하고요.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이때는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기 이제 기본적 틀을 여기다가 오늘 살을 붙이면 돼요. 자, 277페이지 보시면 시효제도의 의의가 나오죠. 구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제척기간과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제척기간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이에요. 권리의 행사기간.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는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한다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행사기간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278페이지 형성권의 권리 행사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의 권리는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뭐냐면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냥 권리의 행사 기간 이러면 잘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시나 봐요. 그냥 우리는 좀 좁혀서 형성권의 행사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러면 형성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데, 형성권은 따로 행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형성권은 제척기간 어떻게 되냐? 원칙적으로 10년. 그래서 해제권이다, 해지권이다, 뭐 예약완결권이다, 이런 형성권들은 몇년 동안 행사할 수 있냐면 10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취소권도 형성권이잖아요. 얘는 기간이 두 가지가 있죠.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몇 년이죠?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몇 년이냐면 10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담보책임 해가지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채권법에서 공부할 거고요. 이렇게 일단 정리하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형성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그럼 이 형성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냐?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취소권의 경우에는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279페이지 보시면 소멸시효의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되니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요.
근데 제척 기간은 그냥 뭐예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권리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요 기간은 뭐가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죠. 또 2번 중단 사유죠? 자, 소멸시효는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되니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는데 제척 기간은 중단 사유 없습니다. 또 정지 사유도 없어요. 그래서 제척 기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단 정지 사유가 없기 때문에 요 정해진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늘이 두쪽 나도 더 이상 형성권을 뭐할수 없는 거죠?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비로소 권리가 소멸이 되는 거니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지 중단 제도가 있기 때문에 10년, 20년이란 기간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은 지나더라도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는 거죠? 완성되지 않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적인 권리들의 행사 기간이니까 뭐 행사 가능한지 아닌지 따질 필요 없이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제척 기간은 시작이 되고요. 뭐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10년, 3년, 10년 이런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제척 기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280페이지입니다. 소송상의 주장 여부죠. 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고려하지 않고요. 이에 반해서 제척 기간은 주장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척 기간이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 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 4번 권리의 소멸시기죠.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권리가 없어지는 데 반해서 다시 말하면 요 시점에서 권리 행사 가능하고 채권입니다. 요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요때부터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가 돼요. 이에 반해서 제척 기간은 소급표가 없다. 5번 이익의 포기. 자,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포기라는 제도가 없고요. 또 법문상의 차이 해가지고 나와 있는 큰 의미는 없겠죠. 4번 권리의 실효와의 구별이 나와요. 자, 이건 뭐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실효의 원칙이죠. 기억나시나요? 권리를 행사하지 일정 기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요.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믿음을 준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 권리고요. 제척 기간은 대표적으로 형성권이 소멸시효 권리잖아요. 아니, 제척 기간에 걸리잖아요. 형성권이. 그러면 실효 원칙은 모든 권리가 다 적용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물권이든 채권이든 형성권이든 뭐든 모든 권리에 다 적용되는 것이 실효 원칙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제척 기간이란 뭐냐? 형성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사 기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하고요. 제척 기간은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이 되고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지나게 되면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게 되고요. 소멸시효는 재판에서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 주지만 제척 기간이 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다.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데 반해서 제척 기간의 완성 효과는 소급효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소멸시효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죠? 자, 채권과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 권리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155축에, 자,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권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권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상린관계상의 권리나,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나 이런 거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니까. 또 동시에 항변권, 뭐 최고 검색 항변권, 형성권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다음에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니까 저당권, 유치권, 질권과 같은 담보물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점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6번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에요. 자,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아무튼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예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뭐가 되는 거죠? 매수인이 되는 거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는 안 해줬고요. 대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갑을에게 인도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을이 요 매수인이 요 토지에 대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자, 매수인은 소유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등기 받지 못했으니까. 다만,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채권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이 사람은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니까요.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을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인도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면. 다시 말하면, 을이 인도받아서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을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그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을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갑에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소멸시효가 뭐 되지도 않아요? 시작되지도 않아요. 따라서 점유하고 있는 것 일종의 권리의 행사이니까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고요. 만약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죠? 시작이 돼서 10년 지나면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우리 병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했어요. 이때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안 걸린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점유를 계속하는 거 물론 권리의 행사이지만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이것도 뭐죠? 권리의 행사라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이 없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의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만 있는 거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의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매수인이 계속하고 있거나 또 아니면 권리를 적극적으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82페이지 보시면 기타 판례상 문제되는 경우죠. 자, 1번 점유 취득소유한 등기청구권 문제인데 이건 우리가 물권법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취득소유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자도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만 있는 거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2번 민법 부칙 제10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물권법 할 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이 채권청구권이라면 원칙적으로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 걸려야 되는 얘기인데 자세한 것은 우리가 물권법 할 때 하겠습니다. 자, 283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와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뭐죠?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러면 채권과 용익물권을 찾으면 되는데 5번이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권리고요. 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 것들 점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유치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주위토지통행권은 물권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이게 상린관계에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뭐만 소멸시효 걸려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는 거죠. 2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2번 보시면 각종의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이죠.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되게 힘들고요. 복잡한데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소멸시효 기산점 뭐죠?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다.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예요. 자, 확정기한부 채권이요. 자,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갚기로 했어요. 확정기한이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돼야 권리행사 가능하니까 소멸시효는 12월 31일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맨 밑에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는 거죠. 근데 넘기셔서 불확정기한부죠. 자,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죽어야 비로소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죽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돈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갚아라 그런 기한을 안 정했다면 아무 때나 권리 행사가 가능할 테니까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겠죠. 자, 제가 교재에 판례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소멸시효는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험 문제가 기본적인 거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것만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판례 외 부분을 좀 신경 쓰면 좋겠어요. 그다음 우측에서 3번 기한익 상실의 약 관이 있는 채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기한이익이 상실하면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하단의 4번 채무불이익은 손해배상 청구권 언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채무불이행 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겠죠. 자, 286페이지입니다. 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좀 기억, 따로 기억해 주세요.
자, 기간이 두 개예요. 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이란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또 아니면 불법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는데 소멸시효 기간이 두 가지예요. 손해 및 가해자를 언제요?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이고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소멸시효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6번 하단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때부터 진행이 되고요. 7번 선택제권, 선택권을 행사할 수 때부터 진행이 되고 8번 구상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8가지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따로 기억할 게 나왔네요. 287페이지에 9번 부작위 채권이죠. 위반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부작위 채권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처한테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제 처는 저한테 부작위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 처는 언제 저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지랄거릴 수 있을까요? 담배를 폈을 때겠죠. 따라서 부작위 채권의 경우에는 담배를 폈을 때 위반 행위 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288페이지 오시면 청구 또는 해지 통고를 요하는 권리는 우리가 채권법 임대체에서 볼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학위 문제 풀어볼까요? 자, 기본학위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채권은 몇 년입니까? 10년. 용익물권은 20년이에요. 그러면 1번. 지상권 용익물권이죠. 따라서 1번.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맞네요. 2번. 시효 중단이죠.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니까 2번.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담배를 안 피우기로 했어요. 언제 담배 피지 말라고 지라고 한다고요? 담배를 폈을 때. 위반 행위를 했을 때죠. 따라서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이 되니까 계약 체결 시부터 진행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채고가 있은 후 6개월 내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채고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인데 좀 이따 봐야 되고요. 5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되고 진행되다니까 그 채무자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3번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될 거예요. 자, 채권의 원칙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근데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약에 한 10년 전에 공부했다면 요 3년짜리니 1년짜리니 깨알같이 외워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루무실 기억하면 되는데 자 28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있죠. 163조예요. 1호 보시면 이자, 부양료, 금료, 사용료, 기타 2년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아유 복잡한 얘기죠? 그냥 이렇게 하자고요. 이자, 부양료, 그 다음에 사용료, 아유, 그냥 금료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만 하자. 그 다음에 2호부터 5호까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사, 의사, 조산사, 간호사, 뭐 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 그냥 이걸 한꺼번에 그냥 전문직 종사자 채권 이렇게 의사 등의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채권은 뭐죠? 3년이다. 그 다음 6호, 7호 생산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이죠. 이것도 그냥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그냥 생산자, 그다음에 수공업자, 제조자,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죠. 제조자의 채권은 몇 년이죠? 3년입니다. 이 정도에.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거안 내니까 그냥 우리가 이자 부양료 등의 채권, 특히 그냥 요거 뭐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3년인 거죠. 그 다음에 1년짜리가 있어요, 그죠? 채권인데 1년에 소멸시효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164조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뭐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 뭐그 다음에 이호 뭐죠? 의복, 침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냥 의식주죠.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은 몇 년짜리죠? 1년짜리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3호에서 노역인 연예인 채권이죠? 그래서 노역인, 원래 비전무직, 그러니까 비전문직인데,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채권은 몇 년짜리죠? 1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교육비 채권. 학원비와 같은 교육.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몇 년입니까? 10년이다. 다만,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몇 년이죠? 3년이고,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 노역자, 연예인 또는 교육비 채권은 몇 년짜리죠? 1년짜리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3년짜리, 1년짜리가 만약에 재판의 결과로 판결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몇 년짜리로 바뀌게 되냐면 10년짜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교육비. 학원비는 몇 년짜리죠? 1년짜리죠. 학원비를 안 내가지고 1년 내기 전에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학원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제 몇 년짜리가 됩니까? 10년짜리가 되는 거죠. 자, 교재 우측에 보시면 289페이지 중간에 법조문이 나와 있죠? 165조 1항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몇 년이죠? 10년이 10년으로 한다. 따라서 1년, 3년짜리도 판결로 확정이 되면 몇 년짜리가 됩니까? 10년짜리로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멸시효의 중단이 나오는데 요 중단부터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